반갑습니다. 2022년 3월 7일 대통령 선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고 현재 시간 6시 13분 예, 13분입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 날에는 주식시장 휴장입니다. 예, 휴장이니까요. 내일이 내일 하루 하고 또 9일날 하루 쉰다고 보면 되죠. 예,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고 소중한 국민의 권리, 예, 소중한 국민의 권리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때 꼭 밑에다가 위너스라고 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사표 처리됩니다. 또 제가 너무 좋다고 또 위너스 대표 이래가지고 도장 찍고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표 처리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추천주 두 종목, 그리고 내일의 추천주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 특히 인물 관련주들은 회원님 계좌에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매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 매도가 되어야 되고요. 이제 그냥 끝났다 보시면 되죠. 예, 뭐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허경영이든 누구누구든 간에 무조건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주는 그냥 뭐 끝물이다, 끝났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정책 관련주는 또 나쁘지 않습니다. 정책 관련주는 또 틀려요. 정책 관련주는 틀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BNC 보유자분들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국 BNC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까지 유상증자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한국 BNC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상증자 주당 12,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꼭 그 유상증자 청약을 하시고 추가 청약도 가능하니까요. BNC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청약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2,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믹싱이 돼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단가를 평단을 좀 낮춰놓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두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아셈스입니다. 아셈스 오늘 약 한 2%, 한 2.5% 정도 올랐고요. 아마 수익 내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않았을 거지만 하지만 종목 자체의 유동성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익 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한 1,500원에서 1,700원 요 사이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 BNC죠. 오늘 이제 단타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한국 BNC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드렸고요. 오늘 약 5.5%까지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고 이거는 아침에 들어오시더라도 과감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다 수익을 냈다. 예, 다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한국 BNC. 한국 BNC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가 또 후기를 또 안 볼 수가 없죠.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국 BNC, 두 번째 종목이 아셈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수익 나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크레이터님. 자,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 오늘 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예, 제 추천주 보시면요 당일날 못 가도 다음날에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레이터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익이 나왔다 이런 거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DHL님. 자, DHL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불사 그리고 종가반 다 수익이 나왔죠. 중앙에너비스 엔지니어링 다날 폭락장이 너무 귀한 수익 감사합니다. 위너스 덕분에 힘이 난다.
단아는 시드가 부족해서 일부 익절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하락장에도 오늘 완전히 폭락장이었죠. 폭락장인데도 저희는 또 오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또 써놓으신 거예요. 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전화무정님께서 올린 삼성 엔지니어링. 자, 이거는 종가 종목입니다. 저희 이제 종가 몰빵반에서 진행하는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바로 또 수익이 나왔고 한국 BNC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실패 없는 종가 몰빵반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마음님 한국 BNC 13만 3천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마운이 아셈스. 자, 아셈스도 수익 나왔죠. 자, 수익 충분히 나왔습니다. 저희가 다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 다 알려드리니까요. 믿고 들어오시면 돼요. 예, 축하드리고요. 브러스 마이너스님, 예, 삼성 엔지니어님 많이 먹었습니다. 140만원. 자, 이런 하락장의 수익 나오는 게 정말 기분 좋은 수익이죠. 오늘 지수 엄청 빠졌습니다, 회원님들. 예, 이런 하락장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기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종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 회사가 실력이 없으면 추천 자체를 못합니다. 예, 추천 자체를 못하고 제가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린다는 거. 이런 하락장의 수익 나오는 거는요 정말 기적에 가깝다 보셔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나옵니다. 뭐 재별님, 보람님 뭐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니까요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예, 두 종목 리뷰 도와드리고요. 자, 지금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전부 다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방송 보시고 아침에 라이브 방송 때 또 들어오시면 오늘 급등주, 자, 오늘도 제가 급등주 했죠. 예, 오늘 추천드렸던 급등주가 뭐냐, 효성 OMB입니다. 제가 장중에 이거는 방송에서만 말씀드려요. 예, 효성 OMV이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추천드렸던 효성 OMB. 예, 효성 OMB.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예, 이거는 라이브 방송 때 해드린 거예요. 라이브 방송 때. 믿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라이브 방송 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라이브 방송 때 바로 들어와서 바로 꼽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조금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침에 하는 장중 라이브 제가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또 단타이신 단신 매니저가 하고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 때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오늘 효성 OMB 상한가 같습니다. 저 가지고 있고요. 정말 이런 게 정말 멋진 수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런 게 정말 멋진 수익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땡이 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제가 장중에도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하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믿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그렇게 해서 추천주 어떤 종목을 해드릴지 지금부터 리뷰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피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종목들을 제가 드리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반으로, 예, 종가반으로 8260-954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정말 수익이 절실하게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락주세요. 제가 깔끔하게 다 복구시켜 드릴게요. 예, 깔끔하게 복구시켜 드릴 테니까 정말 실력자가 있는 이 위너스TV에서 추천하는 종가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정말 내일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하면 안 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황금 ST. 아, 이거 완전 개잡주인데. 2차 전지들이 조금 올라갔네요. 파인디엔씨. 추억의 파인디엔씨다. 누보.
자, 이게 오늘 거래량 터졌죠, 누보가. 예, 이틀 연속 거래량이 터졌고, 예, 이틀 연속 거래량 터졌고. 근데 이건 너무 좀 그래요, 누보는. 예. 내일 아마 틀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히림. 현금 배당 결정. 웃기고 있네, 씨. 한국 선제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내일부터 신풍제약, 이거 좀 수상합니다. 이거 왜 정지 및 재개고? 이 경고 먹나? 아, 신풍제약, 이거 좀 웃깁니다, 이거. 다 죽어가던 거 지금 살아가네. 내일 정지가, 아, 정지는 아니네. 예고네, 예고. 예, 최근에 이제 급,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빠질 때는, 씨, 겁나게 빠질 때는 정지 안 먹으면서, 조금만 콧대가리만큼 올라가도, 씨, 거래소 놈들 그냥 막 정지시키고 주의 먹고 막, 어?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진짜 불공평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아니, 빠질 때는, 정지나 주의나 이런 거 안 주면서 귀신같이 오를 때는 귀신같이 그냥 정지시켜버리고. 예, 전 또 그래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려면 똑같이 뭐 똑같이 하든지 똑같이 그게 공평한 거지. 자, 내일도 추천주 하나 아니면 두 개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급등 예상 종목입니다.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일단 거래량이 오늘 터졌고, 예, 터진 종목 중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아, 마음은 신풍제약인데. 이게 지금 좀 웃긴데. 완전 바닥 쌍바닥 만들고요. 개미들 다 지겨버리고 그 다음부터 살짝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래량도 지금 많아졌고요. 아주 많아졌고. 자, 내일은 그냥 한 종목으로 그냥 밀겠습니다. 내일 이게 단일가 매매는 아닌 것 같고요. 신풍제약으로 그냥 신풍제약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개미들의 눈물이 있는 신풍제약.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거래량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신풍제약으로 내일 충분히 단타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2차전지가 지금 약간 좋기 때문에 EM 플러스. 네, 첫 번째는 신풍제약 하고요. 황금 ST, 이거는 뭐, 개잡주니까. 파인 DNC. 한국 선제. 신풍제약밖에 안 보인다. 아무리 봐도. 대형금소. 양지서. 일동제약. 이거 오늘 경고 먹었네. 일동제약. 나쁘지 않지요, 일동제약. 예, 전형적인 급등하고 조정받고 또 급등. 제약으로 밀까? PJ 메탈. 알루코. 알루코, 우리가 한번 했던 종목이죠, 알루코. GSE. 히림. 이것도 남부. 누버. 아, 누버는 근데. 오늘 많이 올랐고, 이거 완전 작전주 같은데? 이거 완전 작전주네. 거래량 20만주, 30만주가 지금 1600만주, 2000만주. 자, 두 번째 누보 하겠습니다, 누보. 예, 이거 재료도 있습니다, 재료도. 예, 첫 번째 신풍이, 두 번째 누보. 씩씩하게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저 따라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도 안 하신 형님들 수익 못 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수익 못 내요. 구독 받으세요. 구독 받고 수익도 같이 박아보자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 팍팍 달아주시고 구독 안 하시면 수익 안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말대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아무리 해도 안 난다 하신 분들은 종가 안에 들어오세요, 형님들. 예, 정말 투자금을 제가 차분히 사복 올려드릴 테니까요. 원금 올려드릴 테니까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기본입니다. 고맙습니다.